어저께도 랭겜 하는데 이니시 모니오로가 졌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는 거야. 뭐가 가느로? 뭐긴 뭐야, 소변 죽이지. 내가 가는다고? 웃긴다 너. 너 저번에 학생 식당 남자 소변기 뿌는 사람 누군지 모르는구나. 누군데? 바로 나지. 그리고 너. 뭐? 너 저번에 화장실 같이 갔을 때 한참 가만히 서 있더라. 무슨 전봇된 줄 알았잖아. 그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면 자리 비켜줘야지 뭐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요즘 뭐 생각을 하는 게 많아. 우리 사회 문제, 남북통일 내가 얼마나 많이 고민하는데.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게, 이렇게 신성한 학교에서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뭐 소변 줄기, 가늘고 굵은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면 뭐 소변이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거야? 진짜 이게 중요하거든? 왜? 우리야 지금 젊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이게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에요. 그래, 그럼 아주 오래오래 중요하게 여겨. 진짜 중요하다니까. 전립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비뇨기계 종양 중에 하나입니다. 50세 이전에는 흔치는 않은데 이후에 나이가 들수록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연세가 드신 노인 남성분들의 수가 증가하고 또 최신 진단 장비의 도입과 함께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전립선암으로 새롭게 진단되는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그 크기가 작고 초기인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전립선 비대칭 검사 도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암이 진행해서 소변이 나오는 길인 요도를 누르게 되면 소변이 쉽게 나오지 않고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거나 자주 보거나 소변을 참지 못한다는 등의 소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이 진행하게 되면 뼈로 전이를 잘하게 되는데 특히 골반뼈나 척추뼈에 전이가 될 경우에는 심한 골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암이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는 국소전립선암의 경우에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암을 근치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방사선 치료는 암이 역시 전립선 내에 국한되어 있고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기에 곤란한 고령이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경우에 혹은 수술 후에 다시 급소적으로 암이 재발한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치료는 암이 진행되어 전이 된 경우에 시행하는 약물치료 방법입니다. 전립선 암의 완치보다는 암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환자분의 수명을 연장시키며 삶의 질을 증가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립선 암의 조기 검진은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권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40대부터 매년 정기건강검진을 받는 것을 강하게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비뇨기계 종양 중 하나인 전립선암은 50세 이전에는 흔하지 않지만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전립선암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은 그 크기가 작고 초기암일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최근에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거나 전립선 비대증 검사 도중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립선암의 조기검진 대상자는 50대 이상의 남성이지만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10년 정도 앞당겨서 40대부터 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